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로젠제입니다. 호! 자, 벌써 이제 2018년이 끝났습니다. 다음 주면 벌써 새해예요. 여러분들 연말 잘 보내고 계신가요? 연말, 일단 올해부터 얘기해보자면은 기억이 나는 것만 좀 세 가지 좀 꼽아보자면은 먼저 JTBC 원어이 프로그램 나가가지고 이제 최종순위 18위에다가 특별상까지 받고 그리고 6월 달에는 이제 마비노기, 밀레시안 땡스노트가 굉장히 기억이 남네요. 그게 제가 아마 박웅석 팀장님이랑 최초로 그리고 정말 처음으로 같이 컨텐츠 콜라보를 했던 건데 되게 신기했어요. 아직도 그게 기억이 남고요. 그리고 9월 달에 이제 제가 야외 컨텐츠로 했던 PC방에서 마비노기 유저 찾기 컨텐츠가 마비노기 컨텐츠로 최초로 100명 시청자가 넘고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봤던 그런 신박한 컨텐츠를 했던 기억이 나네요. 그리고 저뿐만 아니라 마비노기도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2월 달에 G21을 했고요. 그 다음 7월 달에 G22, 12월 달에 G23. 와, 1년에 무려 3개의 제네레이션이 나왔어요. 엄청나게 빨리 나왔네요. 고생하신 우리 마비노기 개발팀분들께 박수를! 오늘의 컨텐츠는 바로 2018년 동안 로젠젠 채널에서 어떤 컨텐츠들이 있었는지 조회수 순위로 따져가지고 올해의 탑 10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시작합니다. 2018년 올해 로젠젠 TV를 빛낸 탑 10의 컨텐츠들. 일단 먼저 10위를 발표하겠습니다. 10위는 이겁니다. 조심해서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 큰 점프 캠파이어 뒤로 가서 숨어주시면 굉장히 쉽게 때릴 수 있고요. 방금 제가 바인딩 기술 쓸 때는 로젠젠 올해 컨텐츠 10위는 도르카 결정 콘텐츠가 10위를 했습니다. 도르카 결정, 참고로 지금은 뉴트 서버에서 100만원까지 절반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그래도 아직은 굉장히 쓸만할 거예요. 다음으로 이때 영상을 보시면 제가 많이 어리숙하게 진행하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올해 로젠젠 TV를 빛낸 콘텐츠 9위는 설레었던 LA에서의 첫 만남. 그리고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겁나 빠르죠? 마비노기의 생일은 2004년 6월 22일. 이거 아직 정확히 기억납니다. 마비노기가 10주년이어가지고 영상 만들었는데 그때 되게 감동을 받았지만 좀 더 저도 재밌는 걸 만들어보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너무 감사합니다. 쭉쭉 갑시다. 자, 그럼 8위는 넥슨 데브캣 스튜디오. 마비노기 말고 다른 게 있어. 고미질하기 추수해보기 우유자국이 와, 이게 이렇게 될 줄 몰랐네요. 명곡 중에 명곡, 지금 로젠젠을 있게 한 콘텐츠 중에 하나죠. 너무 신기한 게 호주에서 만든 겁니다. 이때 호주에 있었을 때 제가 너무 일하고 나서 심심해가지고 뭔가 창작을 해보고 싶다, 뭔가 콘텐츠 만들고 싶다 해서 시작한 콘텐츠인데요. 이게 노트북으로, 마찬가지로 안 좋았던 노트북으로 영상 만드느라고 영상 질도 좀 떨어지고, 게다가 녹음도 마이크로 한 게 아니라 핸드폰 녹음으로 했어요. 음질도 영상 화질도 그렇게 안 좋았었는데 불구하고 정말 많은 분들이 특히나 트위터에서 많이 들어주시더라고요. 호미질하기 추수해. 그만할게요. 하여튼 가사 덕분에 좀 많이 뜬 영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순위 7위는 마비노기라는 게임 아시나요 혹시? 마비노기 대한민국 사람 8명 중 1명은 밀레시안, 즉 마비노기 유저다. 이라는 게임 혹시 아세요? 네. 아세요? 아, 마비노기 안 하시는 거죠, 누군가? 네. 이때부터 마비노기 컨텐츠를 이제 오프라인, 좀 약간 다른 사람들에게도 알리고 대중적인 컨텐츠를 만들려고 이렇게 움직였어요. 이게 아직도 기억나는 게 친구랑 같이 해화역에 가서 했습니다.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마비노기를 알고 있다는 거에서 또 한번 놀랐고요. 굉장히 재밌고 신선했던 체험이었습니다. 다음 6위. 한번 그럼 다른 서버 한번 가볼까? 일단 제일 먼저 눈에 띄는 서버는 뭐 거리를 거셨는데? 이랬어. 이 영상을 통해서 나온 결과는 기본적으로 마비노기 유저분들은 굉장히 착하고 좋은 분들이라는 게 입증된 몰래카메라 실험이었습니다. 이건 제가 한 게 아니라 우리 유저분들이 착해서 유저분들 그 따뜻한 마음 덕분에 컨텐츠가 많이 봤다고 생각이 듭니다. 전 서버를 했었는데 아쉽게도 울프 서버는 사람이 없어서 못했어요. 눈물 납니다. 울프 서버 화이팅! 다음 순위 5위는 이거는 순전히 진짜 언더테일 키워드하고 코스프레 하신 분 덕분이죠. 그분 지금 아마 군대
거의 이제 전역할 때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 여기가 지금 양재 시민숲인데요. 이 근처에서 양재 에이티 센터가 있는데 거기서 코스프레를 항상 열어요. 메타톤 하신 분이 너무 좋아가지고 너무 잘 맞아가지고 이제 영상으로 찍어서 올렸던 건데 영상도 10초도 안 한 걸로 기억합니다. 영상이 무려 조회수가 15,000 이상? 그것도 올해만 따져가지고 우와 이게 재미로 편집해서 올린 건데 이렇게 많이 봐줄 줄 몰랐습니다. 와 언더테일 역시 장난 아니구나. 다음 순위 넘버 4. 나크가 왜 나왔지?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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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게? 이게 아마 그 파멜의 부름이라는 마비노기 그 행사장에서 이제 처음으로 나왔던 마비노기 모바일 영상이었는데 당시가 아직도 생각나네요. 영상에서 보시면 알다시피 다른 유저분들도 저를 포함해서 모든 유저분들이 정말 환호를 지르면서 너무 좋아했던 그런 영상이었습니다. 거기서 마비노기 모바일 새로운 게 나올 줄 몰랐어요. 정말 볼 때마다 가슴이 끓어오르는 영상이었고요. 다른 마비노기 유저들이 얼마나 마비노기 후속작을 기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나와 있는 영상이었죠. 물론 어느새 이제 마비노기 모바일도 시연이 나왔고 직접 시연도 해보니까 더더욱 빨리 마비노기 모바일이 어떤지 플레이해보고 싶어지네요. 자 여기부터 탑3입니다. 과연 2018년 이 로젠젠 TV를 빛낼 컨텐츠 명예의 탑3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넘버 3는? 그 고글 모자가 나오기 때문에 아주 짭짤하다는 사실. 물론 나을 확률이 정말 극악이지만 그래도 나오면 짭짤하다는 사실. 역시나 이 마비노기 유저분들은 인게임 공략 컨텐츠를 많이 좋아한다는 걸 깨닫게 해준 영상이고요. 지금은 그래도 너무 좋은 게 많은 마비노기 스트리머분들이 컨텐츠를 만들어주고 있고 공략 영상들도 만들어서 올리고 있어가지고 마비노기 유저로서 굉장히 좋고요. 저는 이제는 좀 더 공략 영상보다는 마비노기를 이용해서 더 재밌고 다양한 컨텐츠를 만들어보고 싶습니다. 그럼 이제 올해의 2위는 뭘까요? 2위! 갑분띠? 할 수도 있어요. 아니 왜 마비노기 컨텐츠 나오다 갑자기 이게 웬 공유 영상이 나오지? 할 수 있는데 이건 제가 유튜브 초창기에 올렸던 영상인데요. 가정폭력 UCC 공모전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같은 선배 형들이랑 만들어서 올렸던 영상입니다. 근데 이게 가정폭력 컨텐츠 키워드는 굉장히 높아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보고 또 댓글도 달아주고 지금도 꾸준히 보고 있습니다. 이런 영상도 만드는구나 하고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쉽게 경찰청 UCC로는 상을 못 탔지만 저도 저 역시 이전에 만들었던 마비노기 영화 예고편처럼 그렇게 작품이라든가 좀 더 공들여서 만든 영상 꼭 만들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드디어 올 게 왔습니다. 올해 2018년 로젠젠 TV를 빛낸 컨텐츠 대망의 1위는 싫어하는 탑3가 있어요. 어떤 스타일이라면요 일단은 첫 번째가 일단 지인 자랑이야. 정말 귀찮고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그냥 나한테 지인을 자랑합니다. 아 이건 약간 좀 할 말이 많은데요. 이게 솔직히 올해 1위 될 줄은 전혀 몰랐습니다. 절대로 뭐 어그로 끌려고 만든 그런 영상이 아니에요. 마비노기를 오래하고 정말 좋아하는 유저로서 마비노기에 좋은 점들도 있지만 그 반대로 어딜가 나쁜 점들이 있듯이 마비노기에도 안 좋은 점들이 있다는 걸 한번 꼭 말해주고 싶었던 영상입니다. 특히나 저도 이제 오랫동안 해온 유저로서 거기 나온 사람들처럼 좀 안 좋은 사람들을 여러 번 만났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꼭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를 담기 위해서 만든 컨텐츠 영상입니다. 이 영상한테 좀 팩폭을 받으신 건지 아니면 좀 찔리신 건지 모르겠지만 좋아요가 224개인데 싫어요가 무려 55개입니다. 아마 제가 이제 가지고 있는 영상 중에서 싫어요 비율이 이렇게 높은 건 처음인 영상인데요. 정말 중요한 건 여기 컨텐츠에 나오는 그런 싫은 형태의 유저의 비율은 높지 않습니다. 적어요. 마비노기 게임에 대한 오해가 없었으면 하고요. 기본적으로 마비노기는 정말 사람들이 좋고 유저들도 굉장히 좋은 사람들이 많다는 게임인 거 꼭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올해 제 채널을 빛낸 10위권 순위의 컨텐츠들을 살펴봤는데요. 10위권 중에서 2개 빼고 나머지 8개가 전부 마비노기 컨텐츠입니다. 올해 정말 굉장히 많은 컨텐츠들을 만들었습니다. 다 여러분들 덕분이고요. 그리고 마비노기 덕분이기도 하죠. 다만 내년부터는 유튜브 컨텐츠적인 관점에서 좀 더 마비노기에만 치우치는 게 아니라 다양하고 좀 더 재미있는 게임과 재미있는 컨텐츠들을 만들고 싶어요. 지금 여러분들 여행 컨텐츠 지금 분리된 거 아시죠? 이쪽 많은 응원 필요합니다. 구독하고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여러분들. 여전히 마비노기는 제가 좋아하는 게임이고 앞으로도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임입니다. 올해는 조회수가 무려 40만이 올랐고요. 구독자도 대략 1250명 정도 올라서 드디어
3천을 찍었습니다. 물론 수입도 작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다 여러분들 덕분입니다. 정말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자, 이번 컨텐츠 어떠셨나요? 내년에는 과연 어떤 컨텐츠들이 연말에 10위권을 차지할지 궁금하네요. 다 여러분들 덕분입니다. 내년에 좀 더 좋은 컨텐츠 그리고 재미난 컨텐츠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럼 2019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